이게 뭐 할 때 쓰는 작업이에요? 이 캔에다가 꽂는 건데, 이거 이제 언박싱을 해놓은 거지, 이게. 근데 이거, 요 핀이 이게 뒤로 이렇게 돌려놔야 돼. 이거 안 돌려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여기다 요걸 연결할 거거든, 요게.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데, 요게 빵꾸를 내면서 콕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핀이 나와 있으면은 가스가 다 새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넣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왔네. 이게 두 개가 왔어. 이게 몇만 원 들었는데. 자, 일단 시동을 켜고 한번 해보자고. 몇 도가 나오나 한번 시동을 걸어서. 여기로. 지금 에어컨을 키면은 에어컨을 켰지. 한번 온도계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30도에서 31도가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온도를 한번 해보고, 에어컨 가스를 이제 한번 넣어봐야지. 포토 얘를 붙여보면은 요게 고압이고, 요게 고압 H라고 써있잖아. 그 다음에 요거 저압인데, 요거 저압. 엔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빼고, 지금 아까 이거 해놓은 거, 이거. 이거 이제 여기다 돌려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어렵지 않나요? 꼭 잠궈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제 원터치로. 네, 이렇게 꽉 눌러서 체결해 놓고, 이제 이거 이따가 보면서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제 아주 여기 쳐놓으면은, 예, 원래는 여기 파란 쪽에 가 있어야 돼, 이게. 네? 이 바늘이. 이 키면은 이게 뚝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 이게 가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천천히 틀어봐야 되겠지? 자, 이제 바늘이 올라간단 말이야, 조금씩. 바늘이 이제 변화가 있지. 가스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제 아직 모르지, 이제. 가스가 들어가고 있나요? 가스가 이제 들어가고 있지. 그만큼. 최대한 지금 담갔다가 한번 또. 예, 요만큼 와서 있으면 돼. 지금 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베이지를 보면서 예,
에어컨이 이제 차가워졌나 한번 보고 뛰어. 여기 이제 적정 이게 엄청 차가워지네. 여기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놔두고. 자, 잠깐만. 이제 온도 안에 깜깜합니다. 30도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30도였었는데 한번 자 봅니다. 자, 아까 30도였었는데 속도가 엄청 온도가 엄청 내려갔지. 지금 19도에서 20도. 10도 떨어졌네요. 20도에서 19도, 18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펌프가 나가지 않았으면은 집에서도 시커멓합니다. 이게 포터인데 갑자기 잘 튀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도가 막 떨어지네. 그러게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제. 다 들어갔는데, 여기가 냉매가, 이게 냉매인데, R 뭐 13, 요건데, 이거 중국, 메드인 차이나, 청나라 것 같아, 청나라. 대륙의 실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갔으면은, 완타치로 해서 이걸 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꼬다리, 요걸 이제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지. 이거는 뭐 가스는 다 나간 거니까 필요가 없고 이거는 이제 캔은 버려야 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온도계만 놔두고 나중에 또 써도 되네요. 이거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예요. 이게 오면은 이 핀을 여기 있는 핀을 뒤로 후퇴 시켜놓고 이렇게 여기 핀이 있잖아. 핀 요 빵꾸가 났잖아. 요거 이렇게 뒤로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이걸 꽂은 다음에 이렇게 꽂아. 그 다음에 꽂아가지고 순서는 이걸 이제 앞으로 하면은 이게 빵꾸를 내야 되니까요. 빵꾸를 내갖고 이제 에어컨 스위치를 안에서 켜고 어느 정도 공회전을 펌프가 들어가게끔 해놨다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 빵꾸가 났을 거 아니야. 아까 핀이 들어가서 이걸 이제 다시 클르는 거야. 클르면서 클르면은 얘가 바늘이 뭐 압력이 여기까지가 있다 뭐 여기까지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파란색 쪽에 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여기다 꽂는 게 아니라 고압이다 꽂는 게 아니라 저압. 그러니까 그 붉은 게 이 붉은 배관이 저압이고 얘가 고압인데 고압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원터치로 이게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갖다가 꼭 꽂아가지고 콱 밀어넣으면은 여기에 딱 꽂힌다고. 그 다음에 이걸 밸브를 열어주면은 또 되는 거. 간단한 거. 이렇게 해서 에어컨이 30도가 넘게 바람이 나왔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시원하게 뭐 15도까지도 막 떨어지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안녕. 저는 여러분의 뮤직컨터였습니다. 곧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